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았는데요. 장마 속에 과일 가격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평일날 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과일동에는 과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시장에는 양구에서 나오는 멜론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외 가격을 보시면 아마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인데요. 너무 착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참외도 복숭아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요. 아연이 아주 듬뿍 들어있죠. 좋은 과일인데요. 가격이 진짜 엄청 싸네요. 현장에 그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먹을 때 많이들 사다 주셔야 되는데. 사주셔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아, 그러겠어요. 이게 7,000원이면. 아유. 상인분들도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수박도 아주 착한 가격인데요. 여름 한철 잘 보내시기 위해서 좋은 과일들을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오늘만 왜 이렇게 싸대? 그러니까 시세가 매일 틀리니까. 그렇지. 왜 이쁘게 생겼어? 하나 드릴까 체리?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내렸네. 네. 시세가 다 틀리니까. 체리 1kg 만 원이 언냐? 체리. 10kg에 8,000원이요? 예, 그런가 봐요. 주인이 아니시구나. 예. 뭐 드릴까요? 어떤 거? 8,000원. 10kg에요? 여기 10kg. 오래 들 거니까. 아, 오래된 거 없어요. 지금 짬에 끝물이라 여기 27개짜리. 없어요? 요거 8,000원짜리? 네. 잠깐 봐야 돼. 아마 있을 건데. 5,000원. 이건 골드 천도. 5,000원? 와, 되겠다. 아오리가 벌써 나오나요? 예? 아오리인가요, 이거? 이건 아오리가 아니에요? 예, 가자. 떡맛이네. 아오리보다 맛이 더 달달하니 달달해. 천원만 줘요. 복숭아 이렇게 좋아요? 복숭아 떨이 하세요, 언니. 만 원만 줘요, 만 원. 복숭아 만 원. 당도 고장도 줘요. 진짜 맛있어요. 떨이 9,000원. 복숭아가 좋아요, 만 원가 좋아요.
이거 5,000원이야?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5,000원인 것 같아. 얘 몇 킬로에? 5킬로에. 왜 이렇게 싸대요? 네. 싸게 나와서. 야, 진짜. 그렇죠? 예, 오늘 거고요. 버전이야, 버전. 네. 국민들은 뭘 지나 싶어요. 맞아. 아, 이런 때 나와야지, 그렇잖아. 응? 비가 와서 그런가? 그럴 때 많이들 사가주셔야 되는데. 사가주셔야 되는데. 인터뷰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그러겠어, 이게 7,000원이면. 저희, 이런 포장 용기나 이런 거를 없을 때는 사서 해보는데,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많이 들어요. 직접 하세요? 아니, 이제 직접 하진 않는데, 쿡박스로 왔을 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포장 용기를 사서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용기 하나에도 뭐 몇백 원씩. 그러니까. 아, 비용이니까. 비용, 예. 자두는 어떻게 가요? 자두는 지금 이게 한 박스 18,000원. 옥자두가 22,000원. 이렇게 가요. 자두가 좋네. 의성이나 구리 자두는 지금 제일 큰 사이즈 특품으로 해서 28,000원. 가격이 좋아진 거예요. 단단하죠? 네. 단단하고 강도도 아주 좋아요. 네, 지금 뭐 장마철이라서 뭐 비와서 심심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강도 아주 좋습니다. 장마 끝나면은 좀 싸가지고 어떻게 이거요? 이게 만 원도 팔 수 있어요. 막 퍼져 그냥. 8,000원 가져가세요.